속보입니다. 웬스데이 아담스와 띵이 감옥에 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우울한 소녀와 그의 작은 공범을 따라잡았네요. 새로 수감된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웬스데이 깜빵 동료는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네요. 트름 교도소의 다른 거주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긴 분명히 오성 감옥은 아니에요. 여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네.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고 싶을 정도야. 이런, 이 남자가 뭔가 불만스러운 것 같은데요? 내 이름은 올리버, 당신은 누구야? 땡, 119에 전화해. 상황이 심해지고 있어요. 다행히 웬스데이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있죠. 이런, 그 기발한 계획이 효과가 없었어요. 교도관님이 안 자고 있었어요. 다루? 내 감시에선 절대 안 되지. 비키 교도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땡과 같은 사기꾼들을 위한 특별한 깜빵도 가지고 있죠. 이제 도망 못 칠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긴급 플랜 B가 필요해. 안 돼, 내보내줘요. 변호사 요구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기 낙폐쇄 공포증 있다고요. 괜찮아, 난 꼭 나갈 거고 우린 함께하게 될 거야, 내 사랑. 누가 메시지 보냈어. 안녕, 팔머. 잘 지내, 자기? 내일 우리 기념일이야. 미안한데 지금 너무 바빠. 또 그 금발 여자랑 같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잡힌 거지? 아직 생생히 기억나네. 그렇게 늦지 않은 드룸쇼 시작입니다. 엘렌 로저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늦지 않은 드룸쇼입니다. 재밌게 놀 준비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귀염둥이 밴드를 환영해주세요. 난 너에게 노래해. 널 많이 사랑한다고 누가 알았을까. 내 지갑에 넘어갈 거란 걸 결국엔 꼭 갖고 있지. 밤에 잘 때 말야 난 너에게 노래해. 널 많이 사랑한다고. 우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자, 이제 다음 참가자 웬스데이를 환영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그렇게 늦지 않은 투룸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절 따라오세요. 네, 웬스데이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아주 어두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재밌는 영상 보는 걸 좋아하죠? 재난 비디오요. 항상 즐겁죠. 오키토키 어떤 점이 좋아요? 게이머? 감옥? 아니면 DIY에 대한 비디오? 엄청 지루한 호스트네. 말해드릴 게 있어요. 어릴 때 사진 몇 장을 찾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여기서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좋아요. 저희 쇼에 오신 이유를 말해주겠어요? 제 선물을 풀면 대답해드리죠. 뭐요? 우와, 흥미로운데요? 예쁜 빨간 리본이네요. 검정색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럼 뜯어볼까요? 뭐가 있죠? 우와! 이거 치워요! 선물 마음에 드세요? 내 머리카락에서 손떼! 내 머리에서 떨어져! 이럴 수가. 도와줘요! 돌려줘요, 도둑놈아! 내가 잡을 거야! 이런 기술적 문제가 생겼어요! 카메라 얼른 꺼요! 이 쇼가 내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 나 찍지 마요! 저기 있다! 기야! 엄청 정확하네. 야, 나중에 봐요, 여러분! 재밌었다, 어? 당신을 머리카락 절도죄로 체포하고 트룸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맞다! 어제 치킨 나왔었지? 냠냠. 자, 맛있게 먹어라. 뭔가 해야겠어. 좋은 생각 났어. 무슨 일 있었나요? 애완동물이 필요해요. 아니, 안 돼요. 물고기가 아닌 이상. 그게 내가 딱 필요한 거예요. 100달러? 좋아요. 여기 애완동물이요. 좋네. 복수에 가까워지고 있어. 나쁘지 않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물고기인데 뭐. 이제 누가 주도자인지 보자.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친구. 너한텐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 저 이상한 사람이 말 잘 듣게 하는 걸 도와줄 거야. 올리버는 웬스데이가 덫을 놓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치킨 먹는 게 아닌데. 빨리. 살았다. 보자,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나. 도와줘요. 아야, 이게 뭐야. 아야. 벌써 내 애완동물 만났나 보네. 이게 뭐야. 도와주세요. 저 이상한 여자애랑은 당신이나 앉아있으라고요. 여기서 나갈 거야.
저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돼, 코드 레드. 들어와요. 내 말 알아들어요? 탈출자가 생겨. 아, 이제 여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야. 축축한 냄새나고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아. 드디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 저기 이거 가짜 물고기인데 당신이 이런 거예요? 당연하죠. 형기가 연장되나요? 아니요, 자유예요. 나가세요. 말도 안 돼. 전 여기서 영원히 있을 거예요. 나가요. 좋아요.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내 감옥에서 나가요. 저 안 가요. 집에 가기 싫다고요. 아, 오늘 진짜 힘드네. 좋아요. 그럼 있어요. 아야. 불복 중에 열흘 더. 아마 30일 더. 일어나요. 그럴 시간 없어요. 내가 저 조용한 여자를 과소평가한 것 같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우선 새 감방 동료를 찾자. 어디 보자. 누가 있지? 이니드 싱클레어? 좋아. 와, 안녕하세요. 엄청 멋진 감옥이네요. 누가 여기서 내 제일 친한 친구 되고 싶어요? 웬스데이, 여기 새 감방 동료예요. 이니드예요. 안녕. 이거 무슨 농담인가? 안녕 룸메이트.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되길 바래. 뭐야? 난 얘기도 많이 하고 파자마 파티하는 거 좋아해. 보이지? 그리고 화장도. 화장품은 금지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줄게. 뭐야? 좋아, 이건 너무 과해. 교도관님, 마음을 바꿨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진작에 동의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거 입어요. 다루기 힘든 죄수들을 위한 스타일리시한 전자발찌죠. 이렇게. 예쁘네요. 이제 탈출은 불가능해요. 비키 교도관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구하고 싶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잘 모르겠어. 좋은 생각이 있어. 이 핑크빛 재앙이 내 쪽으로 안 넘어오게 해야지. 경계를 정해야 돼. 비키 교도관님이 웬스데이를 능가한 걸까요? 멋지다.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봐요. 우와, 웬스데이 좋은 생각이다. 이제 꾸미자. 얘가 아직 지 어리석은 게임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걸 못 깨달은 것 같네. 계속 무시해야지. 조만간 지루해지면 더 이상 날 건드리지 않을 거야. 좋아, 내가 직접 꾸미지 뭐. 재미를 시작해볼까? 여긴 몰라보게 변할 거야. 우선 이 운동기구 전시회를 없애야겠어. 훨씬 낫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어. 첫 친구,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너무 사랑스럽다. 이 솜털 같은 친구들이면 감옥에서도 슬프지 않을 거야. 다음 단계는 침대야. 파란 시트는 너무 지루해. 밝은 색을 추가해보자. 짠, 예쁘다. 아, 맞다. 커튼 까먹을 뻔했어. 이거면 이쪽에 100배는 더 아늑해질 거야. 신난다. 방 변신 끝. 그런가? 하나만 더 해야겠어. 이거 놔야지. 예쁘다. 다 끝났어. 누가 편안함의 왕이지? 이번에는 내가 나 자신을 능가한 것 같은데. 이 매니큐어면 감옥에 있어도 날 비웃겠어. 당장 고쳐야지. 진정한 패셔니스타의 비법은 항상 매니큐어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멋지고 싶다고. 됐어. 완벽해. 아, 좋은 생각 났다. 실험은 계속된다.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해. 짠, 이건 창문이 아니라 이제 예술 작품이야. 여기 너무 재밌다. 이건 못 참아. 띵, 띵, 나가서 깜빡 요새 가져와. 충실한 조수는 어떤 일이든 해낼 거예요. 막다른 골목인가요? 아니요, 띵은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 약간의 운동? 명상? 그러면 틀림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계획을 생각해낼 거예요. 아니면 그때쯤이면 풀려날지도 모르고요. 유일하게 없는 건 휘핑크림이네. 됐다. 마시멜로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을 거야. 좋아, 그렇게 해야겠어. 어떻게 하지? 크림! 바로 저거야. 행운의 여신이 오늘 내 편이네. 좋아. 가자, 거의 다 왔어. 좋아, 됐어. 멋져요, 띵. 언제나처럼 잘하네요. 자, 여기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예요. 드디어 고마워. 천만에. 넌 진짜 대단해. 멋진 악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에요. 아담스의 비밀 5번. 좋아. 안녕, 짜증나는 이니드. 잊어버릴 뻔했네. 이 멍청한 발찌 벗어야 돼.
어서 이 못된 장치야. 잠깐. 너 너무 재밌다. 이니드한테 손톱 다듬는 게 있지? 저걸로 발짓 자를 수 있겠어. 안녕, 잘 있어 깜빵 친구. 네 친구 완전 멋져. 배신자.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야? 나 늑대 인간이랑 데이트 가는데 예쁘게 매니큐어 바르고 싶어서. 네 거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한테 물어봐서 너무 좋아. 여기. 잠깐만, 내가 해줄게. 나 진짜 프로야. 마음에 들걸? 빨리 할 수 있어. 색 선택하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빨간색 아님 검은정색? 검정색으로 하자. 넌 어떻게 생각했띵? 빨간색? 좋은 선택이야. 해보자. 지금 도망가는 게 좋을걸? 이렇게. 자, 됐다. 예쁘지? 네 아름다운 손톱이 거의 준비됐어.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그게 뭐야? 작은 마법이야. 손 여기 올리면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있어. 얼마나 예뻐졌나 봐봐.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가. 고마워. 잠깐, 네 머리는? 이 자리에 앉아봐. 그 늑대 인간이 너 보면 말문이 탁 막힐걸.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빗 어딨지? 저기 띵, 웬스데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의견 좀 내봐. 저리가. 찾았다. 어? 띵 어디 갔어? 어디로 뛰어가던데? 이상하네. 좋아, 그럼 시작하자. 너무 예쁘다. 이제 빛날 거야. 작은 큐빅은 누구도 상처 준 적이 없지. 다 됐다. 얼마나 멋진지 봐봐. 그리고 이 옷이 네 새 머리 스타일에 딱 맞을 거야. 자, 얼른 입어봐. 진짜 멋지다. 고마워 친구. 나 이제 가도 돼? 당연하지. 너 완전 예뻐. 좋아. 휴, 안녕. 별거 아니야. 어둠의 정령이여, 이 고문을 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경험은 필요 없어. 오늘이 이 감옥에서 마지막 날이야. 조금만 더. 엄청 세네. 어서 그래. 자유야. 진짜 웃긴다. 전설적인 순간이야. 저리 가요. 웃긴다. 너무 피곤해. 쉬어야겠어. 자, 이제 범인을 맞춰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 손님 교도관 비키씨를 환영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색하다. 자, 그럼 누가 토스터를 훔쳤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좀 걱정돼 보이는데. 저요? 아니요. 이게 단가? 내가 이겼나? 토스터 들고 있는 사람.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건 세기의 탈출이 될 거야. 조용히. 깊이 잠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띵. 귀마개. 아시다시피 팀워크가 성공의 열쇠죠. 이번에는 웬스데이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웬스데이 데이트 가는 거야? 아니, 신선한 공기 좀 쐬려고. 멋지다. 아, 미안해.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가서 자리 잡아놔. 곧 따라갈게. 좋아, 기다릴게. 드디어 떨어뜨려놨네. 띵, 임무 멈춰. 계획 변경이야. 깜빵으로 돌아가. 더 이상 깜빵 동료는 없어. 이제 내 개인 공간이야. 그래, 좋았어.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릴 거야. 바로 이거야. 돌아갈 수 없어 이제. 휴, 드디어 혼자다. 저기요, 범죄자들, 우릴 내보내줘요. 난 어둠이 무섭다고요. 이 끔찍한 곳은 어디지? 우와, 재밌는 게 많네. 흥미로워. 어떤 괴물이 우리 노리고 있어. 저게 뭐야? 매듭을 더 단단히 맸어야지. 멋진 생물인데 나 연주해야 되니까 네 팔 좀 빌려줘 뼈야. 어떻게 빠져나갔어? 내가 풀어줄 테니까 조용히 좀 해. 난 좀 둘러볼게. 저기 뭔가 움직이고 있어. 띵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저리가 이 더러운 밧줄들아. 나 혼자 두지 마. 이거 해보자. 우와! 속임수가 널렸잖아. 점점 지루하네. 하나도 안 무서워. 유괴범들이 재밌는 방 탈출을 만들어놨네.
고문 도구도 많네. 가까이서 보니 하나도 안 인상적이야. 아무도 없어. 겁쟁이야. 확실해? 엄청 용기 있네. 아, 저리 가. 풀어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네. 환상이야, 뭐야? 뒤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알겠어? 괴물들이 오고 있어. 이리 와, 빨리.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 도망가지 마, 얘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 엄마 아빠야. 우리가 입양된 거야? 내 진짜 가족들은 어떻게 됐지? 샅샅이 뒤지고 있겠지.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다니 밖은 견디기 힘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즐거웠던 거 기억나요, 고메즈? 잊을 수 없지, 내 사랑. 그 시절이 좋았는데 당신 말이 맞아, 내 작은 박쥐. 아, 드디어. 재밌네요, 아담스 씨. 자기속임수야? 멋지고 패셔너블하고 젊어 보이네, 러치. 더 이상 지루하지도 않고, 거미. 당신은 여자를 기쁘게 할 줄 안다니까. 준비됐어요? 던질게요. 고메즈 독수리 눈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잘 날아가봐, 못생긴 머리야. 꽝. 아담스가 치는 법을 알고 있네요. 당신이 이겼어요. 내가 다시 꼬매줄게, 러치. 네가 나한테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게 영감을 줬어. 신체 부위 배드민턴이야. 좀 어색한데? 목표 거의 맞췄네. 아야, 포기해, 자기. 젠가는 내 강점이잖아. 당신 차례야. 아, 여보, 난 균형 전문가라고. 탑 조금도 안 움직였어. 한번 해보죠. 네, 여왕. 아, 고매지. 이런 식으로 속임수 쓰는 거예요? 못 말려, 정말. 이리 와, 내 어두운 마음의 주인님. 열심히 쉬는 것도 피곤해. 오래된 사진이나 좀 감상해볼까? 좋아요, 내 작은 정갈. 향수병은 무서운 힘이라니까. 어, 사진 너무 멋지죠? 그 휴가들 진짜 재밌었어. 우리 예쁜 딸, 엄마를 꼭 닮았어. 훌륭해. 손가락. 찾았다. 사진 새로 찍어요. 근데 웬즈데이는 어딨지? 얘들아, 짧게 집 구경 좀 시켜줄게. 좋아요. 와. 이런 곳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 취향에는 너무 밝아. 와. 이 연기 잔뜩 있잖아. 개구쟁이 허기, 키시, 프레니악, 빌리, 노시, 플러피, 그리고 투티 다 갖고 싶어. 그럼 다 가져도 돼. 그리고 이것들도. 와우. 우와. 여러분은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 미니어처로 만든 우리 엄마잖아. 와, 무서운 레리. 이곳은 천국이야. 난 여기서 작은 단두대는 못 찾겠지? 밝고 화려하고 너무 푹신푹신해. 너무 별로야. 이비가 엄청 좋아하네. 웬스데이? 너도 골라. 아니, 전 괜찮아요. 재밌는 장난감 없이 살 순 없어. 아마도 뭔가를 골라야겠네. 빗속으로 나와라, 내 털복숭이 친구. 작은 킬리빌리가 내 친구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잘했어, 딸. 근데 이비는 분명히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여보. 밝은 색을 선택하자. 이게 뭐야? 우와, 패션 마술이잖아. 뭐 축하하는 거예요? 나 완전 멋진데. 그리고 머리 모양도 너무 귀엽다. 우아하지만 약간의 장난기 한 스푼. 신난다. 언니는 인정 안 해? 모두가 옷 때문에 바쁘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야, 윌리.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너도 변신이 필요해. 짠. 두 번째 거 입어봐. 뭐야, 속임수가 안 통하잖아. 곧 돌아올게. 마미, 웬스데이가 입을 옷에 문제가 생겼어. 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좀 더 진지한 방법을 써야겠어. 우울한 패셔니스타를 위해 색을 실험해보자. 파란색은 많을수록 좋지. 놀라워. 몇 가지 따뜻한 색도 더해볼까? 멋진 노란색이랑 마지막으로 빨간색. 페인트를 좀 더 붓고 무지개 칵테일을 잘 휘젓는 거야.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 난 저 이상한 부모들이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져. 그동안 이 퍼즐이나 풀어야지.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면 훨씬 예쁘고 쉽지. 웬스데이가 흑백 루비큐브 길들이기에 대한 궁극의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인다. 셋, 둘, 하나. 서프라이즈. 오늘은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아담스는 절대 뺏기지 않아요. 내 노력이 다 헛수고였어. 또 다른 속임수도 실패야. 완전 사악한 천재야. 좋은 지적이네요.